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지도사 과정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 주제는 교육행정의 이해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육행정에 관한 것을 논의할 건데, 먼저 교육행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 정의를 하고, 이어서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의 조직을 살펴본 다음에, 실제적인 교육행정의 하나인 학교 장악과 학급 및 학교 경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교육행정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교육행정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조건정비론적 관점에서 조건정비론적, 행정을 하는 조건들을 갖춘다는 이론이죠. 이 이론에 의하면은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그런 활동을 교육의 목표, 교육이라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수단이고 봉사적 활동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면은 교육이라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조건을 잘 정비하는 그런 것이 교육 행정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인데 요즘 민주교육 행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교육 행정의 정의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 과정론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하면은 행정과 일반 행정과 뭐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행정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행정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은 또 어떻게, 어떤 순환적 경로로 행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 행정 과정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관점에서 정의하는 사람들은 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과 특별히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사회 과정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교육 행정을 하나의 사회 과정으로 본다. 사회의 과정으로 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교육 행정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다양한 그런 행동들이 있겠죠? 그 행동들이 하나인데, 다만 인간의 그 사회적 행동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개인의 인성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behavior, 행동이라는 것은 함수다, 먹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행동이다. 그래, 교육, 행정에 관한 그런 역할이 맡아지면은 그 역할을 자기의 인성과 결합해서 교육 행정의 하나의 사회 과정을 한다는 것이 사회 과정론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협동 행위론이라는 것은 교육 행정은 하나의 집단적인 행동이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하는 집단적인 행동인데 그 집단적인 행동은 합리성을 토대로 한다. 합리성이라는 건 어떤 목적이 있다는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교육 행정이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행동, 행위다. 이렇게 교육 행정을 정의하는 것이 협동 행위론적 관점에서의 정의입니다. 다음에 교육 행정을 정의하는 또 다른 관점은 분류 체계론인데요. 분류 체계론. 분류 체계론이라는 것은 교육 행정이 이런 행정의 어떤 영역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그 위에 상위 체제가 있습니다. 그 상위 체제는 국가 통치권이죠. 국가를 통치하고 경영하는데 그 국가의 운영이나 통치나 경영을
해결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의 그 기능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내무, 국내에 관한 거, 외무, 외국과에 관한 것, 군대 문제, 법 문제, 재형 문제 이런 것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내부 구분의 행정의 구분의 한 분야로 내무행정이 우리 교육행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은 다시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나눠지는데 이 보육행정의 하나가 교육행정이다. 교육에 관한 행정, 즉 교육행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행정은 보육행정의 하나이고 보육행정은 내무행정의 하나이고 내무행정은 행정의 하나이고 행정은 국가 통치하는 국가의 운영의 그런 조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분류를 해보는 그런 정의 방법입니다. 그럼 교육행정과 그 여러 가지 유사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유사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은 교육행정을 좀더 분명히 잘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과 유사한 교육제도라는 게 있죠. 교육제도. 교육제도가 있어야 사실은 교육제도 내에서 교육행정이 작동을 하겠죠. 그럼 교육제도라는 건 뭡니까? 교육제도는 이제 국가가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나 조직을 안정되게 갖춘 그런 체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눈다랄지, 교육기관을 6, 3, 3, 4로 한달지, 이렇게 교육의 일반적인 형식이나 조직을 만드는 국가적인 체제를 갖다가 교육제도라고 합니다. 교육정책. 교육정책은 이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데, 일하는데,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제도의 운영 방향, 교육의 기본 방향인데, 이 방향은 교육정책에 따라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는 다 교육행정의 그런 상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계획. 교육계획이라는 건 이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앞으로 계획을 수립, 교육정책이라는 건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이제 집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의 핵심적인 게 교육정책인데, 그 교육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의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는데, 이 교육 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이런 교육 활동이 어떻게 되겠다 하고 미리 예견할 수가 있겠죠? 예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에 따라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 교육 계획이 없다면 교육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교육 계획은 안정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그런 교육 행정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교육 경영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교육 경영이라는 것은 교육 조직이나 체제를 운영하는 거죠. 운영할 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왜냐하면 교육 체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중에는 어떤 것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투입하고 그다음에 그걸 투입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투입이나 산출의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 경영이라고. 이 교육 경영도 뭐에 비해서, 교육 행정에 비해서 좀더 상위적인 그런 개념이죠. 다음에 학교 행정. 학교 행정은 교육 행정의 한 하위 개념이죠. 학교 단위를 해서 학교 단위에서 일어나는 교육 행정. 교육 행정은 이제 제일 하위적인 게 이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학교의 집합인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교육 행정 단위가 일어날 것이고
이건 이제 지자체 수준에서, 그 다음에 국가 수준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겠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육행정의 말단에 그 하위 개념으로 학교 단위의 교육행정을 생각할 수 있고, 이건 교육행정과 비교해 볼 때, 학교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단위 학교에 생겨진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이죠. 학교 단위에 생겨지는 가장 작은 규모의 교육행정 단위이고, 이 학교에서는 누가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학교 교장이죠? 학교 교장이 주체죠? 그러면 학교 교장이 주체라고 해서 학교 교장이 뭐 대통령 같이 뭘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이 상하관계, 또 지시 명령 그런 계층보다는 서로 교사나 교감이나 이런 교사들과 서로 지도하고 조언하고 하는 그런 전문성이 강조되는 단위의 행정이 학교 행정입니다. 다음에 학교 경영하는 것. 학교를 경영한다는 것은 학교 행정보다 좀더 위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장이 자기의 교육 이상에 의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죠. 뭐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의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 행정이라는 것은 학교 경영의 그 하위 개념이죠. 하위 개념으로 작동을 하고요. 학교 관리한다는 게 지금도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죠. 학교 경영을 할때 아주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 학교 경영에 속하는 일상적인 업무, 예를 들어 인사 업무, 재정 업무, 시설 업무, 이것은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간접적 보조적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학교 관리는 뭐예요? 학교 행정의 구체적이고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인사 업무, 재정 업무, 시설 업무. 이건 교육 행정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 행정의 원리. 즉, 교육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행정은 우선 민주적이어야 된다. 민주적 행정을 해야 된다는 민주적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 행정을 어떤 독단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대개 교육 행정은 어떤 기관이 있으면 기관장이 있죠. 교육부 장관이 있고 교육감이 있고 학교 교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위로 갈수록 교육부나 교육청 위로 갈수록 이런 정책과 관련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요. 아래로 갈수록 그 정책을 시행하고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 그런 집행일을 많이 하죠. 이런 교육 행정을 수행하는데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광범위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하는 게이 민주성의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 국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민주성의 원리고요. 다음에 효율성의 원리는 이런 행정이 효율적이 돼야 돈도 적게도 세금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 돼야 그 교육 목적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활동에 어떻게 보면 인적 물적 자원을 좀 적게 쓰고 그 행정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작은 정부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시설을 줄여가지고 일단 그 주어진 그 행정을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최대한 줄이고 성과는 최대한 늘린다 하는 것이 효율성의 원리죠. 그런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평가보다 장기적인 평가였다. 우선 보기에는 사람을 좀 줄였더니 별 문제 없이 굴러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평가나 장기적인 평가의 능률과 경제적인 능률,
보다 사회적 능률을 강조. 이렇게 그럼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그 경제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그 평가보다 장기적으로 이게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율성의 원리를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교육의 문제는 아니지만 4대강을 개발했다고 그럴 경우에 4대강 개발한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걸 논의하자고 그러면 우선 단기적인 것도 할수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합법성의 원리라는 건 합법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법에 적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육 행정을 할 때에는 교육 행정에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이 대륙법의 그런 기반을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의 규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행정을 할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육 행정이 모든 교육 행정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령, 법이랄지 시행령이랄지 시행규칙이랄지 또는 조례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그런 법령이죠. 지자체의 그런 법규에 따라서 법률적 합법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실정법에 맞아야 된다. 여기에 실정법에 맞지 않으면 이제 위반을 하고 오는 것이죠. 실정법이라는 건 우리가 활용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그런 법에 맞게 이런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균등의 원리.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회균등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기본 원리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모든 사람이 어떤 참여하거나 정치에 참여하거나 또는 어떤 교육의 혜택을 받거나 할 때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이 교육도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균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랄지 그다음에 영재학교랄지 그런 것은 이런 기회균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 발전에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아무는 어떤 학생은 가고 어떤 학생 못 가게 한다고 그러면 그 기회균등이 아니지만은 그거 만들어 놓고 모든 학생한테 능력이 되면 다 입학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원리.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점차 주민들의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정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몇 사람의 그런 관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정책도 수립하고 예산, 재정 다 지원하고 실제 교과서도 만들고 교사도 양성하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앙정부에서 할수 있는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 기술적 조언, 지도 조언하고 재정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방교육청에서 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교육시책을 만들고, 그 교육시책에 따라서 학교에서 그 시책에 따른 교육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그 주민들은 이 교육 발전을 목표로 해서, 이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시키자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자체에서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런 교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지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제 대학이랄지 하는 거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것은 지자체 교육감이 그런 통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교육 행정이 어떤 정파,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 B라는 정당, 또는 거기에 편파적이거나 또 그 정당을 선전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권당이 자기의 그런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변화시키고 활용할 수가 있죠. 그건 모두 법적인 틀 내에서 합법적인 앞에서 합법적인 그런 원리가 있었죠. 합법적인 틀에서 그런 걸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국립학교, 공립학교 같은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학교를 세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의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종교 행사를 한다거나 과목을 넣을 수는 있지만은 국공립학교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교육의 자주성과 독자성이 훼손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정성 유지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장기간에, 6살에서 18살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인데,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가는 동안에 그런 교육 정책이나 제도가, 프로그램이 수시로 변경된다면 이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인데요. 대학 입시 제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이 이 안정성 유지 원리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대가 가면은 계속 발전해야 되고 또 혁신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혁신도 좋지만은 과거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가운데 어떤 좋은 부분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입장이죠. 보수적인 입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보장의 원리. 자, 교육 행정은 상당히 교육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죠. 그럼 교육 행정은 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 행정은 교육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교육의 특수성을 자기가 잘 알고, 그 다음에 교육 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그런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이런 전문성 보장의 원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부는 일반 행정직이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장학사, 연구사, 연구관 같은 전문직이 있는데, 그런 이런 전문직이 교육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일반 행정직이 교육을 해야 되느냐는 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같은 데는 군대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안 되겠죠. 경제는 경제 전문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은 교육 전문가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전문직이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은 이 교육 전문가들이 행정 능력이 떨어져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 행정직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행정직과 전문직이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둘이 협조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행정 조직의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행정 조직의 그 유형은 우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 활동에 이 사회 조직의 대부분이 그렇죠. 공식 조직도 있고 비공식 조직도 있는데 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관료적이고 인위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고 어떤 법적 기반을 두고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법적 기반을 두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교육행정의 그런 조직, 교육청의 조직, 그 다음에 학교의 조직, 교육부의 조직, 이런 건다 공식적인 조직이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조직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자생적 조직.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총 같은 거, 교총이니, 뭐 전교조, 그것도 어떤 법적 테두리가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이건 법으로, 법 규칙에 의해서 그런 걸 만든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 행정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조직의 유형을 개선 조직과 산모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선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령어로고, 그 명령을 갖다가 받고 수행하는 그런 계통의 조직을 개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계장, 과장, 부장, 전무 뭐 이렇게 쭉 흔히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하나의 명령 계통이죠. 명령 계통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를 하고 아랫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 개선이 그 선이 그 담당자, 그 다음에 과장, 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책임을 지는 그런 조직이 개선 조직이고요. 참모 조직은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그걸 갖다 지원하고 조성하고 속전해주는 그런 조직.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그런 참모 조직이 있죠. 뭐 인사 참모, 그 다음에 뭐 재정 참모, 뭐 이렇게 각 분야마다 어떤 브레인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이런 행정에 지원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을 참모 조직이라고 그러고요. 보조조직이라는 건 행정의 그런 말단적인 업무,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거. 아까도 학교에서 그런 행정의 보조적인 업무로는 인사, 회계, 조달, 문서 같은 그런 행정이 있었죠. 이건 행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보조화 기능을 하는 어떤 서비스, 이걸 망여조직이라고도 이러는데 서비스형 망여조직을 갖다가 보조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의 유형이 중앙집권 조직과 지방분권 조직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이것은 이제 그 국가의 정치나 행정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중앙집권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통제력과 지휘 감독으로는 그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을 때, 과거 지자체가 도입이 되기 이전에는 모든 그런 교육의 권한을 정부, 교육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었죠. 인적자원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방분권조직,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점차 이 중앙집권적인 그런 지휘감독권이나 결정권이 지방 그 조직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교육 문제가 결정이 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위임이 돼가지고 각 지방에 맞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지방분권적 조직입니다. 다음에 이런 행정의 구체적인 그런 하나의 유형이 학교 장학입니다. 학교 장학 행정인데요. 학교 장학 행정은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학교 내부에서도 교장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 장학사, 장학관들이 있어서 장학 행정하고 교육부에도 장학이라는 행정들이 있죠. 그럼 장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거 슈퍼비전이라고 그러죠. 슈퍼비전, 비전은 본단 말이죠. 슈퍼는 높은 곳에서 본다. 그래 장학이라는 것은 이런 교육의 활동을 높은 곳에서 보면서 높은 곳에서 본다는 건좀더 능력 있고 우수한 사람이 본다는 것이죠. 우수한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서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해주는 것을 장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학하면은 조금 딱딱하고 위에서 감시하고 지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민주적인 의미로는 이제 지도조언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장학 지도, 이렇게 지도를 붙이거나, 이런 교수 학습 지도 또는 수업 지도에 대한 그런 조언 같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좀더 민주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은 공식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수와 학생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수와 학생이 모두 잘 발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죠. 장학도 교사나 학생이 학습을 잘하고 교사가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학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첫째,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일이다. 장학을 하는 저 장학사랄지, 장학과랄지, 또는 교장이랄지, 선배 교사랄지, 요즘 뭐 같은 교사끼리도 장학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교사의 전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은 장학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건 교사들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을 돕는 일이다. 그러니까 학교 경영의 중추가 뭡니까? 교육과정 운영이죠? 또 교육과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교사들이 하는 다양한 그런 교수학습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 학습 방법을 갖다가 교수학습 방법을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지도해 주거나, 교수학습 방법의 그 활용의 문제점을 지도해서 개선해 주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환경과 관리 개선을 돕는 일. 장학사가 교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 환경, 예를 들어서 교실의 시설이랄지, 컴퓨터 보조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 시청각 시설, 이런 것을 돕거나,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활동, 교육과정을 이제 편성하고 집행할 때 필요한 그런 전문성 같은 걸 제공해 주는 활동도 장학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의 유형, 장학을 하는 것은 몇 가지의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일 흔하고 일반적인 게 수업장학입니다. 수업장학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학교의 교사가 교수학습 방법,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수업 방법, 교수학 방법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 그 다음에 실험실습 교육을 효율화하는 것. 어떻게 하면 실험실습 교육을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는 학교, 교실에서의 강의, 실험실에서의 그런 교수학습,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해주는 것이 이런 수업장학이고요. 이 수업장학은 교사의 교수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 내에서의 재반 지도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거 교수 수업장학 그러면 교사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죠. 교사가 자기 수업을 개선하는데 지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런 수업 장학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상장학이라고 좀 딱딱한 얘기입니다만 임상장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급 내에서 교사하고 학생 사이에 교수학습이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교수학습 활동이 어떤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려는 장학 활동이다 하는 얘기죠. 이건 좀더 구체적으로 교사가 뭐라고 설명하고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럼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수학습 활동이 계속 이어지겠죠? 실험을 한달지, 토의를 한달지, 서로 협동학습을 한달지, 이때에 교사가 어떻게 하는가, 교사의 지각이니 신념, 태도, 지식, 그때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이런 다양한 것을 분석해서 교사의 수업 활동을 개선하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고 교사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그 특성을 개선해서 수업이나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임상장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임상실험을 한다고 그러죠? 임상실험을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그런 현장 활동에 관한 실험을 하는 거니까 이건 교실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수학습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장학을 하는 것을 임상장학이라고 합니다. 좀더 마이크로 환적이죠. 미세한 그런 장학이죠. 다음에 동료장학은 전통적으로
아까 얘기해 슈퍼비전 우수한 사람이 좀 신임 교사 같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이런 거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점차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자기들의 전문성이 이제 향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교사마다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마다 개성이 있을 것이고 교사마다 또 능력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서로 동료 교사한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수업 시간에 동료 교사를 초청을 해서 뒤에서 앉히고 자기 수업을 하는 과정을 보고 자기한테 도움을 주도록 받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건 동료 장학입니다. 이 동료 장학은 사실은 동료 간의 그런 협동성, 자율성, 능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자기들이 그런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장시키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서양의 그 학교에서는 뭐 아주 일반화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양적인 학교에서는 자기가 가르치는 교실에 다른 교사가 와서 이런 장학을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교육청에서 뭐도 모르는 자기 생각에는 뭐 별것도 없는 장학사가 와서 자기 수업을 보고 갑이라 을이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 아는 교사한테 이렇게 듣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장학에 대한 그런 불신감이 향상이 되면서, 불신감이 증대되면서 이런 종로 장학이 더 활성화되고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청 장학. 장학의 경우에는 대개 어떤 교육청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학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어떤 학교, 어떤 학교 또는 5년차 교사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학교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장학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요청 장학은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늘 장학한다고 와서 봐봤자 그런 형식적이고 행사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장학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할 때니까 초청을 할 때니까 필요할 때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장학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요청 활동입니다. 요청 장학입니다. 다음에 학교 행정에 교육 행정의 가장 말단 또는 가장 단위적인 행정이 학교 행정이라고 그랬죠. 학교 행정 중에서도 더 세부적인 더 아래의 그런 행정이 학급입니다. 학급이나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이런 행정의 단위. 아까 경영이라는 것은 행정의 좀 상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고 학교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정 활동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학급의 경영은 학급의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뭐 당연하죠. 학교의 경영은 학교의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경영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 내부의 그런 교육을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학급 경영이라는 건 교육 자원을 획득하고 배분을 하고 활용하는 그런 활동이다. 경영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경영이라는 게 학급이건 학교건 도건 국가건 어떤 자원이 있죠? 쓸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하고 획득을 하고, 이미 획득한 자원을, 획득한 인력이나 재정 같은 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경영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급 경영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도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 학급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조직해야 되겠다. 반장도 뽑고, 부반장도 뽑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원리에서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학급을 지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을 이제 통제할 필요도 있고, 총대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학급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급 경영은 집단적인 협동체 활동이다. 네, 뭐 교사가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교사 혼자서 뭐 학급을, 학생들이 없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과 전체 학생들과 교사가 같이 협동체로서의 집단적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학급 경영이고요. 이 학급 경영에서 이제 교사가 할 일들, 이제 초등학교는 담임이 다 하겠죠?
이제 중학교 같은, 중고등학교 같으면은 학급경영도 이제 담임을 두어가지고 대개 이런 경영을 하는데, 담임들이 대개 할수 있는 그런 영역에 여러 면모를 살펴보면은, 우선 학급 담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학생들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옛날에는 한 학급이 뭐 50명, 60명씩 있었지만 요즘은 20명, 30명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및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해서 협조를 얻는 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가정과 연락해서 그 학생의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도움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급의 시설 설비, 환경을 교육적 기관점에서, 이건 이제 학교 교실 환경, 환경정리라고 그러죠. 환경정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교육적인 그런 그림을 또는 궤도를 논다거나, 또는 어떤 시설, 컴퓨터 보조 학습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한다거나, 시청각 기계, 빔 프로젝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학급 경영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나 생활지도 특별활동. 이건 이제 교사가 하는 활동이죠. 교사가 실제 하는 활동을 갖다가 하는 거. 이건 이제 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지도. 이런 생활지도나 특별지도는 사실 모든 교사가 하지만은 주로 그런 담임교사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나 실천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 관련되는 일입니다. 학급에 관계된 서류. 학급에 이제 출석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생활 기록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기르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것이 학급 경영의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급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교 또 학급 및 학교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의 원리. 자유 원리라는 건그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격 존중과 개성 신장을 할수 있는, 학생이 그 자유로운 그런 발달을 도모해 주는 것이 자유의 원리고요. 협동의 원리. 이건 공동생활이죠. 학급이고 학교가 다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안전과 이익. 이거 안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안전 활동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 협동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구비해야 된다. 안전시설도 잘 갖춰야 되겠죠. 다음에 창조의 원리. 창조 원리라는 건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해서 그 학급이나 학교가 잘 발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하는 과정과 방법이 합리적으로 어떤 현대의 그런 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과정과 방법을 이 학교나 학교 경영에 실제 적용을 하라. 그래, 과학적 경영을 하라는 얘기죠. 과학적 경영을 해서 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학급 경영에 대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노작이라는 건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학급 활동이나 특별 활동에서 유형명의 창작물이 표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학급의 그런 교실의 실내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환경의 정리물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학교의 그런 어떤 경기장 같은 것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 주변에 뭐 풀을 뽑고 잘 정비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노작의 원리도 학급과 학교 경영의 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흥미의 원리. 흥미 원리라는 것은 학습이라는 게 동기 유발이 돼야 되죠. 동기 유발되기 위한 제일 좋은 건 어떤 흥미가 있어야 된다. 흥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학습할 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이 될수록 주변 환경을 좀 새롭게 해주고,
그다음에 맨날 보면 귀여운 그런 교실이 아니라 좀 교실을 좀 산뜻하게 바꿔주고 또새 학기가 되면은 다시 환경 정리를 다시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 성공감과 자신감을 맛보는 그런 그 환경을 정리할 때에 학생들이 자 이번 너희들이 좀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이 학급 정리를 환경 정리를 잘 해봐라 그러면은 그런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성공감이나 자신감도 이렇게 맛볼 수 있겠죠? 이런 조건을 제공해주는 그런 학급이나 학교 경영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구의 원리. 요구의 원리라는 건 어떤 교육의 또는 학급의 경영이나 교육의 당연히 사회적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가정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떤 필요죠? 필요. 이런 학급을 경영하는 그 필요성들 또는 그 필요성이나 요구들의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해야 된다. 그 요구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어떻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학급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적분의 원리. 적분의 원리는 이런 학급은 이제 서로 인간 대 인간의 그런 관계가 있죠. 학급에서 뭐 교사 학생 교수자와 학생으로서 또 학생과 학생 상호 간에 서로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개인과 학급이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급 내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서먹한다거나 학생과 학생의 갈등들이 원활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학급 경영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가깝게 인간관계를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학급을 경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발전의 원리. 뭘 발전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죠. 누가? 학급 담임이 주로 학급 경영에 참여하니까요. 자기 반성으로고 자기가 한 것들을 갖다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학생의 실태나 학급의 교육적 환경 조건을 개선을 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태랄지 교육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의 발전의 원리고 그런 방향으로 학급을 경영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그럼 학교는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그 학교의 경영의 영역을 좀 살펴보면, 학교 경영에 이제 교장, 거기에 이제 교감이 보조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주임 교사들이 이렇게 경영에 참여하고, 물론 전 교사들이 참가는 하죠. 그러나 그 책임을 교감, 교장, 이제 주임 교사, 부장 교사들이 지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교육 방침의 수립과 교육 계획을 설정. 학교 교육 계획.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지어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교육 방침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의 신분 등에 관련, 이번에 누구를 부장으로 승진시켜야 되겠다 할지, 이번에 누구 교감이, 이번에 장학사로 누구를 보낸다 할지 하는 그런 관리가 있고요. 교육시설도 물론 관리해야죠.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이런 사무 처리, 이런 것도 학교 경영의 중요한 영역이고요. 취업 관리, 학생들을 갖다 어떻게 모집을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 취학은 대개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학생들이 들어오지만은 그런 학생들의 입학을 시키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때문에 학원 내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에 하는 것이 학교 경영의 한 영역이고 교육과정 운영하는 건막 당연히 학교 경영의 주요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교장이 해야 할일 가운데 하나는 이런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하면 협조체제를 잘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들이랄지 하는 사람들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것에 학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장은 그런 계획만 세우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계획을 실하고 실천한 것에 대한 그런 성과,
를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년, 이제 학기 말이 되면은, 이번 학기에 어떤 그런 원칙과 방침과 계획에 따라서 학교를 경영을 했는데, 그 경영의 성과가 어떤가를 서로, 이제 교사 회의를 통해서 혹은 간부 회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 성과를 잘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음 학년도에 또는 다음 학기에 교육 방침이나 교육 계획의 설정에 반영을 해서 다시 좀 더 개선된 그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학급 경영의 하나 주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경영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학교 경영은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경영이 됩니다. 맨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죠. 아까 그랬죠? 대개 교사나 또 학부모나 심지어는 학생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학교의 이제 내적 외적 상태, 학교의 내부 또는 외부의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 상태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 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또 학교 당면 문제에도 인식해서 학교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육 목표 내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이 됐으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침과 절차를 가질 것인가, 그걸 구체화하는 그런 학교 경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단 이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이 계획을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하면, 실천할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그래서 경영의 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걸 그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조정을 하고 해서 그 효율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을 했으면은 언제든지 그 평가가 따라야 되죠. 평가가 따라야 되는데 학교 경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와 경영 평가를 하겠지만은 우선 효율성과 생산성을 봐야 됩니다. 지난 학년대 학교 경영이 효율적이었나, 그 다음에 생산적이었나, 그렇게 하면은 그 효율성과 생산성을 갖다가 평가해서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피드백 시켜서 그 경영 시스템을 갖다가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평가, 이런 경영의 평가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아까 경영 계획을 세울 때 그 평가 계획도 사실은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 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 활동의 추진 성과와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어떤 평가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그 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하고자 하는 활동을,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그런 노력이 제대로 됐는가, 그래서 학력 신장이 됐는가 하는 그런 추진 과정이나 성과에 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어떤 아까 계획에 그런 목표가 있다고 했으면은 그런 목표에 비추어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적어도 두 번째 정도의 그런 학력 검사 결과를 얻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뭔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걸 분석을 해서 다시 피드백 시켜가지고 재투입해서 다시 아까 1번에 계획에 다시 반영하고 다시 실천을 효율적으로 실천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또 개선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학교 경영에서 순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경영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학급 경영도 마찬가지였죠. 민주화의 원리입니다. 민주화의 원리. 학교 경영하는데 교장이 독단이 돼가지고 정권을 휘둘러갖고는 안 되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교사들의 의견을, 그래서 전 교직원이 참여하고 이 집행에 대한 권한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장이 모든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건 교사한테 위임하고, 그 다음에 그 전공 분야에 대한 그런 수업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것도 전공을 담당한 교사에게 위임을 하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전교직원이 참여하고, 전문적인 일은 담당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민주화의 원리가 학교 경영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합리화라는 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아야 되고, 어떤 목적 달성을 할수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학교에 그런 교육 목적이 있었으면 이걸 효율적으로 달성을 하고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체제를 개선 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합리성이 없이 독단이나 편견에 의해서 학교 경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과학과 윤리, 과학 경영, 그렇죠? 과학 경영. 과학 경영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고 그러니까 실증적이고 한 그런 경영을 이런 과학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직화의 원리. 어떤 이런 학교 경영을 할 때에는 이런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조건을 조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부장을 갖다가 선출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학급 담임을 지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건을 조직하고 조건을 조직하는 것 또는 어떤 학교의 재정을 어떻게 나누어서 물적 자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이걸 조직해서 학교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학교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효율화의 원리. 이건 언제든지 효율성이 중요하죠. 경영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돈과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고 효과, 그 효율은 효과에라 목적은 더 많이 달성할 것인가, 빨리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대내, 교육의 내부 문제, 교육의 외적인 그런 능률과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학교를 경영해라 하는 것이고요. 특성화 원리는 사실은 학교가 만개가 있다면 만개 학교가 모든 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한 90%는 그런 공통적인 것이지만은 학교를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는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다른 학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학고등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다른 그런 특성화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는 체육 활동을 특성화시키겠다. 어떤 학교는 우리는 과학 수업을 특성화시키겠다. 이런, 그런, 한 분야를 특성화시키는 그런 방향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데는 우리는 종교 교육을 하겠다고는 사립학교에서 그런 인간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특성화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화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런 자기 학교의 실정에 맞는 특성화를 하고 그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를 경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학교 행정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학교 행정의 실제인 그런 장학 행정이랄지 학급과 학교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